내가 착하게 행동하면 다른 이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경우 착해지라고 훈계해야 하나?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그저 착해지길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 하에 착한 행동을 증폭시킬 방법은 없을까? 현명의 상황을 예로 보자. A는 추수를 하려 한다. 먹구름이 몰려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A는 비가 오기 전에 추수를 마칠 수 없다. 오늘 추수하지 못하면 곡식은 썩고 만다. A는 이웃인 B에게 도움을 청했다. B의 곡식은 아직 여물지 않았다. A는 B 추수할 때 돕겠다고 약속했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수치를 정해보면 A가 혼자서 추수를 할 경우에 얻는 보수는 O, B가 A를 도와줄 경우에는 보수가 9라고 하면 B의 경우에서는 A를 도와주었으나 A가 B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A를 도와주느라고 허비한 시간만큼 보수의 피해를 받게 되어 보수가 3이 된다. A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서 추수를 했을 경우에는 보수가 5가 되고 A를 도와주었을 경우 A도 B를 도와준다면 A의 보수와 같이 9에서 A를 도와주느라고 허비한 시간만큼을 감해서 7의 보수를 얻게 된다. 둘 다 서로 돕는 경우에 각각의 보수가 가장 크므로 돕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된다.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협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반복을 전제로 최선의 전략을 겨루는 경기가 있다. 최고의 전략은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 T4TAT다. 이 전략은 단순하다. 1. 처음에는 협력하라. 2. 그 후에는 상대편이 이전에 취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라. 이 전략을 이상의 죄수의 딜레마에 적용하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까?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두 협조하는 개체 집단에서는 모두가 잘 지내게 될 것이다. 둘째, 비협조적 개체 집단에서는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집단에 속하는 개체 중 일부는 협조적이고 일부는 비협조적일 경우 협조적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이 비협조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협조하는 것을 그만두는 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들이 협력하기 시작하는가? 친족에 대한 이타주의는 유리한 결과를 낳고 친족에 대한 이타심으로 인도하는 유전자는 진화의 과정에서 보다 많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협동은 이러한 뿌리에서 발전되어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협조적인 개인 집단의 초기 구성원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발생한 협조적 행동은 그러한 협력은 협력의 결과로 인해 협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된 안정된 집단이 존재하는 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만한 결과입니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받는 대로 돌려주는 행태는 비협조적 행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협조적 행태는 받는 대로 돌려주는 행태를 제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은 그렇지 못한 전략들을 밀어낼 수 있고 충분히 그 전략을 택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은 사람들을 협력하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격을 가함으로써 벌을 줍니다. 이 전략에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은 용서의 전략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신함으로써 피해를 줄 경우에는 같은 전략으로 응수를 해야겠지만 상벌 전략의 효용성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협력의 방향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경우에 용서를 해주어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전략은 추가된 용서의 전략을 통해서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사에서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의 결정 상황에 봉착합니다. 이제 이 전략을 규칙화하여 누구나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조할 태세로 시작하라. 협조하는 얼굴로 세상을 맞아라. 둘째, 당신에게 이익 주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해주는 사람에게 해를 주어라. 셋째, 단순하게 유지해라. 넷째, 관대한 태도를 취하라. 다섯째, 시기하지 말라.